총선 선거구 획정이 충북에서 4.13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역 심판론으로 고삐를 죄는 야당에 여당은 정책 선거를 하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괴산을 주고받으며 남부 4군, 중부 3군으로 선거구가 변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괴산이 고향인 경대수 의원을 향해서는 불출마하거나 남부 4군에 출마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망치듯 타 선거구로 출마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고향, 내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쟁점화해 이겨보겠다는 꼼수라며 지역 감정을 조장하지 말고 정책 선거의장으로 나오라고 맞받았습니다.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서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는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의 장이 돼서. 틈새를 노리는 국민의당은 여당과 제1야당을 싸잡아 비판한 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당인 국민의당이 필요한. 괴산 출신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내일 음성군청에서 중부 3군 출마 선언과 함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성난 괴산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예비 후보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